자, 북한산 전기 선생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교과서적인 우리 기준에서 교과서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32번 색으로 32번 VIP 북한산 전기님 VIP 북한산 전기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포트가 LG화학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금양 LG전자. 금양은 안 넣을 거예요. 지금 이제 정리의 기준 설정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기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LS 머트리얼즈 하나 마이크론인데 하나 마이크론. 그래서 LS 머트리얼즈는 일단은 우리는 책 실현으로 다 정리를 끝내놨는데, 일단 뭐 기준 다시 잡아서 설정을 해드릴게요. 48,700원이시네요. 아, 근데 뭐 LS 머티리얼즈는 지금 하나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중으로 0.00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금양이 한 5%인데 금양은 정리 기준 잡아드릴 건데, 요거를 이제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41%, LG화학이 39%, LG전자가 3.6, 기아가 2.6, 하나마이크론이 7.9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기아로 갖고 계시면 기아로, 근데 이제 현대차로 바꿔 드릴게요. 기아 2.9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제 기아가 잘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러면 비중을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어찌됐건 42%시거든요. 그러면 1억 계좌 가상계좌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잡을게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수익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면 되니까. 지금은 계좌 손익이 4.9% 현재 남아 있으신 걸로 4.9%이신데 42% 기준에 4,200만 원 나누기 14만 1,000원이라고 잡고, 그렇게 했을 때297, 298이니까 300주 잡을게요. 수량 300주에 14만 1,000원. 그렇게. 그러면 40, 뭐, 좀 넘겠네요. 300주 곱하기 14만 1,000원 해주면 얼마? 42.3%. 그렇게 해서 이제 100% 비중을 어떻게 채울지를 한번 설정을 해서 잡아드릴게요. SK 하이닉스 42.3%. 그리고 이제 그 현대차로 설정을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뿐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LG화학하고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LG화학 부분의 비중이 거래가 이제 터지면 다시 확대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줄일 겁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지금 39%이시란 말이에요. 39%. 그런데 과감하게 줄여서 일단은 현대차의 기준, 아직까지 뭐 월등한 거래가 터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20% 이상은 현대차를 채우셔야 돼요. 20%. 우리 공식 코트는 지금 15%인데 지난달 말의 기준인 거고, 20%를 채우시는 이유는 이제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되고 20만 원 공방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 기준, 가상계좌 1억이라고 기준 잡고요. 그렇게 해서 19만 9,400원, 뭐 300원, 뭐 19만 9,000원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은 100주 내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0주 기준에 19만 9천, 뭐 300원, 19만 9천원을 할까? 이거는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눌려질 때든 어찌됐든 편입. 그리고 LG화학을 한 번에 다 정리하시기 힘드시니까, 그렇다면 LG화학을 20% 가지고 계신다고 치고, 20%의 기준에 현재 주가 49만 1,500원. 49만 1,500원. 그러니까 LG화학 비중만 이제 조금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40주. 40주에 49만 1,500원.
그렇게 되고 현대차 20% 그다음에 LG화학 20% 그리고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현재 7.9%이신데 적지 않은 비중이죠, 그죠? 7.9% 그러니까 8%라고 해서 8%를 유지하는 걸로 기준을 잡을게요. 800만 원 나누기 현재 29,350원 해주면 272주인데 뭐 280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80주 곱하기 2329 350 해주면 8.2% 정도 되네요. 하나 마이크론 8.2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가격 239350 29350 그렇게 이제 설정을 좀 잡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LG전자 기준 설정 범위를 지금 LG전자가 3.6이신데 이제 방안에서는 삼성전기를 갖고 있습니다만 LG전자도 지금 과도한 조정이죠. 그래서 LG전자 기준의 저평가 인식이 충분히 잡혀요.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런 쪽 대비해서 충분하게.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지금 LG전자가 3.6이신데 어차피 이제 50.5% 하나마이크론하고 합쳐서 50.5%인 거고 50.5 그러면 10% 정도 편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0% 그죠? 그러면은 이제 60.5가 됩니다. 10% 그래서 10% 나누기 99,800원 해주면 100주 100주 99,800원 이렇게 비중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비중이 남잖아요. 남나요? 꽉 채워주는구나. 꽉 채워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동성 매매를 좀 하시려면은 금양 정리해서 결국은 이제 금양 정리해서 LG전자를 사시게 되는 거고 뭐 원래 LS 머티리얼즈는 없으셨으니까 요 정도 범위가 돼요. 그리고 LG화학을 정리해서 이제 현대차하고 뭐 이렇게 분산을 하신 거고 그러면 결론은 LG화학을 5%만 더 정리를 할게요. 15%로 가져가죠, 뭐. LG화학을. 거래가 지금 없는 상태니까. LG화학 15% 나누기 49만 1500원 해주면 그럼 30주 정도 됩니다. 30주 정도로 적고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변동성 종목을 지금 하나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됐든 뭐 HMM이 됐든 포스코 DX가 됐든 그런 그때그때 이제 현금성 기준으로도 해석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를 5%로 설정을 해서 5% 나누기 현재가 117,400원 해주면 42주 정도 됩니다. 40주로 할게요. 끝선 맞춰서. 그러면 이제 아까 저기서 0.5% 오버된 부분이 될 거예요. 117,400원 해주면 딱그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11만 뭐 7천원 아까 문자 나왔으니까 그 정도 가격으로 해놓을게요. 그러면 요 정도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가 교과서적으로 이제 형성돼 있으셔서 그 기준을 SK 하이닉스 쪽에 그대로 뭐 41.2% 뭐 그대로의 기준 뭐40%뭐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그다음에 LG전자 부분이 10% 그리고 현대차가 20% 그리고 LG화학이 15%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대략 이제 대략적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10%라고 잡고 그럼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5%.
요렇게 설정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산 전기 선생님, 북한산 전기 님 포트폴리오 VIP 전략.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 잡으시고, 목표 주가는 이제 우리가 양봉으로 계속 치고 올라올 때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설정을 잡아드리잖아요. 그럼 뭐 그런 기준에서 이제 인식을 하시고 대처를 하셔도 크게 무리수는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식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나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싶어요 하셨을 때, 이 거래가 둔화되거나 이제 안 거래가 둔화되거나 했을 때는 이제 많이 좀 조절을 해드릴 겁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요 정도로 이제 설정을 잡아 놓으면은 추후에 시간 지나고 다시 AS 해드릴 때저 기준 놓고 보면서 이제 손익이 어느 정도인지, 변동성 매매까지 겹쳐져서 하시는 거랑 뭐 그냥 뭐저 정도에 대처하시는 거랑 기준 잡았을 때 시장 대비해서 또 어느 정도 변동성 기준의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되고 있는지 다 꼼꼼하게 이제 정리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현재 기준에서 교과서적이세요. 하이닉스하고 이제 LG 화학 두 가지를 딱 40%씩 채우시고, 거기에 이제 하나 마이크론 있으시고, 뭐 그런 기준인데, 하나 마이크론에 좀뭐 매매가 조금, 진행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뭐딱 멈춰 계신 건 아니고. LG화학의 평균 단가는 48만 8천원, 하이닉스는 12만 8천원, 그리고 LG전자가 9만 9천원, 그리고 기아가 9만 4,700원,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은 2만 9천원. 기아는 뭐 현대차가 아니더라도 기아 쪽으로 설정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기존의 기아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VVIP방으로 다시 오세요. 원래 이제 또 VIP, VVIP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좀 하신 것 같은데, VVIP방으로 오셔서 지금 시장에 그럼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시장 해석이 긍정적인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는 관점에 뭐 충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옮겨 오셔서 함께 하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셔도 되겠죠. 지금 뭐꼭 변동성으로 매매를 뭐 크게 진행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자, 일단 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나도 뭐 포트폴리오 정사 전략 잡아주세요 하시는 분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요,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그 유튜브 들여다보시고, 또 홈페이지도 이렇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시오. 그 이벤트 진행해 드릴 때 함께 하셔가지고 수익 좀 같이 가져가십시오. 전화번호는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